자, 하나, 둘, 셋. 유비뱅크 스타더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입니다. 저희 코너는 네. MC가 따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멤버 중에서 MC의 제격이다. 아, 있습니다. 여기. 여기. 뭐, 오늘은 DJ 조현이 형이 MC 조현이 형. 또 자리가 또 끝이네요. MC 조금 네. 오른쪽 끝에 많이 앉으니까 네. 제가 자리를 여기에 또 앉았으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샤이니가 돌아왔습니다. 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가 샤이니 아닌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샤이니가 1년 7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일단 저희는 1년 7개월 동안 공백기 동안에 또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놀고만 있진 않았겠죠? 이번 활동도 이제 열심히 했고 또 팬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앨범 작업도 하고 이제 콘서트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컴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5월 25일 네. 샤이니의 데뷔 7주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좀 여쭤볼게요. 아, 정말 샤이니가 7주년이 됐네요.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샤이니가 7주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많이 해주시는 만큼 좋은 활동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란 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데뷔를 하면 7주년이 오는 건 당연한데 네.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저희가 또 팬분들과 또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돼요. 민우 씨 같은 경우는 콘서트에서 복근을 공지하셨는데 이번 네. 팬미팅에서도 혹시 콘서트에서 상의 탈의 했으니까 네. 팬미팅에서 하이 탈의. 예? 하이 탈의. 예? 아, 이거 이런 사람도 생각해야지. 하이 탈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인터뷰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빼주세요. 그건 제가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정규 앨범 오드죠?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타이틀곡 뷰는 또 저희 종현이 형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고요.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 미치 검은 미치 fondue 보이기 시작하는 음의 색도 1번 트랙 오드 아이를 또 직접 작사 작곡까지 또 하는 아이고 아니 굳이 이야 남달라 야, 그 컨셉에 맞춰서 눈도 오드 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타이틀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뷰 어떤 곡인지 네 일단 뷰라는 곡은 이제 EDM 장르의 이제 곡이고요. 저희 샤이니가 또 샤이니만의 색깔로 또 재해석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이번에 안무가 이제 이안이스튜드라는 이제 얼반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제 댄서 분께서 이제 또 작업을 해주셔서 굉장히 또 이제 컨셉과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뷰가 좀 사랑에 빠지는 상당히 그런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한 가사라고 들었는데 네. 멤버들이 사랑에 빠지는 감각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기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샤랄랄랄랄라 에이 약하군요. 샴푸의 요정 아니야. 바로 그냥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이승철 씨. 예, 무슨 말씀하세요?